다시 갑시다. 일단은 읍성 날렸고 이제 바퀴 뭐냐 이 마들 성 이제 몇 개 안 남지 않았나? 아직도 남아있나? 와 징징머리 난다 진짜. 대단하다 야들 또. 우리 안 나가요 장군 어디있대? 어 가들 보내면 빨리 끝날 거 아니야. 우리 안 나가요 신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 여기 계시는구만. 안 나가요 왜 또 안 나가? 그냥 나갔다 와. 어, 금방 해결 금방 해결하잖아 또. 그래, 니들이 나가야 해결을 금방 하지. 자 안 나가요 장군. 아직까지 회복이 덜 끝났다고 나가기 싫다는데. 아, 나갔다 와 그냥. 보자. 가볍게 저쪽에 있는 성 하나 밀고 올까? 봅시다. 갔다 와. 야 이건 너무 쉽다 솔직히. 야 두탕 뛰도 되겠어. 자 놀러 갔다 오겠습니다. 비엠조선 총사령관. 어 제가 친애하는. 야야야 김칸의 쿠신 누구야? 안 나가요 장군 불러오라니까. 와 김칸의 쿠신이 나고 난리여. 아까 내가 추가하면서 순서가 바뀌었나 본데. 어, 일본 성에서는 조선군은 양 뭐냐 조선 병사들 양성 못하죠. 인종이 틀린데. 어 그래서 조선으로 플레이할 때는 항상 불리합니다. 뭐 내하고는 관계없지만 저는 하도국에 적응해서 별 신경 안쓰지만. 가볍게 일단 성목가자. 아 우차사 볼겁 나가가 봐요. 왜 굳이 씨 뭐냐 방송화가 쓸데없는 홍보를 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어. 방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나? 자 가볍게 성 하나 먹고 시작하자고. 아유 자 일반 일본 병종 뽑을 수 있는. 아니 일본 병종도 못 뽑습니다. 어 온니 조선은 조선 병종밖에 못 뽑아요. 어 그런데도 저는 어, 일본을 양악합니다. 재밌잖아. 자 천천히 해 천천히. 뭐 그래 급한 거야. 천천히 해. 천천히. 자 일단은 몇 발 먹여주고 어 천천히 들어가겠습니다. 솔직히 저게 궁병 몇 명은 별 문제가 안 돼. 어, 안 나가요한테는 별 문제가 안 돼. 우리 안 나가요 장군은 언제나 최전방에서 싸우는 위대한 장군이야. 그래 나왔다면 다 이기고. BM 조선의 이순신급. 일단은 안 나가요 장군이 멈칫할 순 없으니까 저기서 성문은 까주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까자. 아 우리 안 나가요 장군을 위하여. 보자. 아, 사정거리 됐고. 자 바로 성문 까자고. 가자! 도착 준비! 어 일본군한테 뺏어왔습니다. 원샷 원킬. 역시 무기는 화약무기 일본군이 쓸만하다니까. 일본군은 이거 유지할 비용이 없어가 나한테 넘겨줬지. 하지만 큰 실수를 한거야. 오른쪽 한방 먹여. 투석기 누가 그런 것입니까 요즘. 폭탄임 될 것을. 자 준비됐나. 오랜만에 출정이다잉. 천천히 가자고. 천천히 놀자고. 오랜만 출정인데 야들도 심심했을 거 아니야. 어 몇 부대나 있냐. 다 밥입니다. 어 그나마 좀 쓸만한 거 있네. 가신단. 일단은 천수각이 한 대 먹이자고. 밖으로 나가면 니가 불리하다잉. 그렇지. 원샷의 천수각 격파. 야들이 우리를 맞이하는가 본데 몇 방 더 먹이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린 반자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쉬잉! 빵! 몇 발 더 먹여! 오늘, 뭐냐, 부대 총회식이야. 오늘은,
부대 총회식이다. 맛있게 먹어라. 꽝! 에야 포병대 그냥 엎드려 뻗쳐. 지금 들어간다. 맞췄나? 뭐야 맞췄어? 오 맞췄긴 한데 몇 명 못 죽였다잉? 야 포병대 짐 싸 임마. 가자. 준비됐지? 준비됐는가? 오랜만에 부대 회식이다잉? 가자 뭐. 어택. 자 나머지는 저쪽에 저 궁병대들이 종병대들의 어그로를 끌어. 우리가 충분히 상대할 수 있도록. 쓸데없는 저 궁병대들이 우리 갑사들한테 방해를 못하도록 충분히 어그로를 끌고 우리는 들어가자. 여기는 한 부대당 90명밖에 안되는 작은 부대입니다.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거 생각할 거예요. 야 아무리 그래도 90명이 어떻게 10 저 안에 3-4천명을 이길 수 있냐. 웃기고 있네. 일단 이거 740명 이게 한 부대가 우리 갑사 전체보다 많아요. 그 다음 뒤쪽 여도 유미아시가로 400명 여도 가신단 180명 다 합치면 한 2,000명? 2,000명 2,000명 vs 900명 들어갑니다. 오랑에 간다! 네 차원갑사는 검병이에요. 검 들고 싸웁니다. 단지 검 한자루를 들고 황폐하는 놈들입니다. 근데 옛날보다 차원갑사 하얀데 같고 좀 그렇긴 해. 사나이로 태어나서 호랭이 하나 정도는 잡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 와 이마들 일렬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네. 패스합니다잉? 멋있다잉? 자, 들어가자. BM 조선의 깃발을 들어라. 내려보니까 마라비네. 자, 바로 갑니다. 자, 어설 날라오고. 반자의 준비, 반자의 준비, 반자의 준비, 반자의 준비. 반자이! 자, 회식이다! 분쇄를 시작하라. 알고 보니까 사미즈 가문 카타나 그 하타모토는 그 캠페인에 하나밖에 못 뽑더라고요. 가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미즈 가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미즈 가문의 그 왕족들이야. 그 가문 그 가주하고 가들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진짜 그건 탑 중에 탑이더라고. 그냥 한 부대밖에 못 뽑더라고요. 근데 차오갑사는 그냥 조선군 특수부대입니다. 넘쳐요. 얼마든지 뽑을 수 있어요. 뭔 일 있었나? 왜 뭔 일 있나? 자 적군 수로들은 숫자? 자 현재 244명, 240명, 300명, 220명 자 210명 200명 190명 그렇죠. 자 170명 그러니까 사미지는 털릴 수 밖에 없어요. 그거는 태초에 사미지가 나오는데 지가 나오네. 지가 자기 자신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겨요? 우리나라도 명조가 나오면 이길 수도 있어. 뭐 속도는 빨라지겠다. 자 간단하게 하나씩 맞자잉. 전마들 하나씩 맞고 그 내가 좀 나눠줄게. 자 전마들 니들 두 부대가 저로 뛰어가서 이마들 맞고 이마들 니들 두 부대가 이마들 맞고 나머지 다섯 여섯 부대 다섯 부대가 사무라이 가신단 맡아 제거해. 분쇄.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약간의 차오갑사의 시체와 일본군 시체가 널브러질 뿐. 가자! 옛날엔 하나도 안 죽었을 텐데 말이죠.
얘는 지금 하향이 됐다니까? 옛날보다? 자, 아니 근데 우리 화살에 맞은 것 같아, 개인적 기분으론. 후퇴. 자, 가자. 거의 씨 뭐냐, 열혈강호의 속풍의 수준인데? 얼마나 잘 싸우는가. 뭐? 뭐? 제일 오늘의 핫한 건 이거지. 사무라이 가신다. 사무라이 가신다. 자네 양악이라고 들어봤는가? 갑상 얼마나 잘 싸우냐고요? 1회 싸워요. 아, 드디어 하나 죽었다. 야, 하나 죽을 때 적군은 10명씩 썰려가는데? 야, 발랑 쓸어버려라. 야, 치정 잡게 처리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자, 순식간에 얼마 안 남았네요. 이 양반들은 총알도 맞고 돌진할 것 같은데? 방패만 들려주면 무죽일 것 같은데, 그냥? 방패만 들려주면은 총알 맞고 돌진해가 조성, 뭐, 일본군 조총병 싹 쓸어버릴 것 같은데? 호랑이 기운이 쑥쑥! 착호 갑사! 반갑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현재 뒤쪽 상황. 뭐야 이거? 처리해. 요즘에 갑사장이 있을 텐데, 갑사장 어딨냐? 오늘 갑사장이 안 보인다. 아, 파란색 갑, 지 혼자 파란색 갑옷 입고 있는 거. 안 비네요. 아, 차오갑사는 원래 없었지. 깃발 들고 있는 놈이 대장이지. 깃발 인마가 대장이야. 왜? 인마가 대장이다. 아닌가? 쉥쉥!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글에 둘러싸면 이길 수가 없어요. 끝! 저래 둘러싸이면 답 없지. 그냥 죽는 거지. 아, 일본군 표정이요. 자, 일단 간단하게 성 하나 먹었고. 성에서 한 턴 쉬고, 바로 다음 성 가자. 성에서 한 턴을 쉬고, 바로 다음 성으로 가자고. 전면 끝. 뭔 일이 있었나? 이제 슬슬 우리 유지할 부대가 필요한데. 애들을 이제 좀 뭐냐, 유지시킬? 뭐 그런 부대가 필요해. 정예가 아니라 지킬 부대. 야, 체포해. 역으로 체포한다. 그렇지, 잡아넣었고. 잘 잡힌다. 야, 말레페 양반들한테 덤비면 안돼. 니들이 잡혀가. 여는 양반이 없네. 하, 빨리 저 쿠테타 놈들을 빨리 쓸어버려야 되는데. 일단 니들은 후방 가고, 니들은 한턴 쉬고, 다음에 수리해서. 예, 맞다, 여기 전쟁 남았지. 여기 일단 여기 수리, 그리고 여쪽에 뭐냐, 불교 밀고, 조선 정의 포수라. 갑사도 좀 있네. 그러면은 거래를 하자. 포수를 빼가 갑사를 집어넣어. 이러면 돼. 그리고 장군 될 거고, 그 다음에 갑사 다 될 거고. 갑사 포! 대포도 있으면 좋긴 한데.
대포도 3개. 아니다, 아니다. 살수 하나 더 줄게. 대포 다 들고 와. 됐다. 정의 사단이 만들어졌다.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어디, 씨발, 어디 안 꿀리지. 가자! 깨끗하게 좀 밀고 오자고. 깨끗하게. 가자잉? 어? 하하, 집이 바쁘네. 그러면은, 이성은 제 겁니다. 후카시! 뭔 놈의 성이 저래 생겼지? 뭐 복잡복잡하게 생겼네. 저 성 지은 놈 누구냐 저거? 예, 어서오세요. 근데 여기 입구가 뭔가 넓다. 왜 넓지? 왜 여기만 넓지? 안개 치워. 안개 치워. 그렇지. 사람 뭐 일본군 중에 참 좋은 날씨네. 또 산지네. 아. 모노도모 고쿠로자. 오이에노 신조니 従い 오로카나 마네와세즈 아노 바카도모노 지고쿠 이키오 테다스케 시테 야레바 今日はきっと良い日になる。 敵は米俵に閉じ込められたネズミのようなもの。 逃げ場はない。 自らの血で溺れさせてやるのじゃ。 誰が武田の大将か長い間分からなかったが、 はたと気がついた。 率いるは誰でもいいのだ。 軍全体が間抜けゆえ、 大将など必要ない。 命令はただ一つ。この城を落とすことじゃ。たやすいとは思わぬが、必ずできるはずじゃ。進め。我が加盟は永遠に残る。旗印をあげよう。おいこや。 이 뭐야? 보자, 어디로 파고 들어가는 게 가장 훌륭할까? 여기로 들어가기는 올라가야 되고, 옆에 이 옆평면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올바르겠네. 막부성은, 뭐, 그, 교토의 그 막부성 있잖아요. 그건 벌써 점령했지. 점령한 지가 언젠데. 옛날에 저기 그 우리나라, 우리 쪽으로 넘어왔어요, 그거. 박살 나갔고, 우리한테. 그, 쳐들어갔는데, 그 안 나가요, 장군이 가 캐리하고 왔잖아. 그래가, 우리 성인데? 뭔 일 있나? 안 나가요 장군하고 뭐냐 포격대 인마들 현자총통 여섯 부대인가? 아 김하대 그 마들이 가가 한번 쓸고 왔어. 그러니까 애들이 조용해지더라고요. 다시는 안 덤비더라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막부를 처치했죠. 대기 대루기 일단은 좀 포탄 좀 먹이고 시작하자잉? 어! 아, 땀 안 타? 그렇지, 그렇지. 마들 쏴 죽여야 되는데. 와, 씨, 끝내준다. 저 마들을 당장 쏴 죽여야 된단 말이지. 일단은 갑사 앞으로. 저 마들 쏴 죽이려면 오늘 신명하게 쏴야 된다. 크아, 이봐봐. 와, 왔다! 버글버글하네! 일단은 앞에 날렸고. 아, 도쿄는 못 찾아요. 가는 길에 안 나가요, 있어요. 야, 포격대, 사기 중지! 감사들 나간다, 사기 중지. 뭐야, 이거? 뭐야? 아, 아까 지원부대에 엮여놨지. 터런트는 전혀 문제가 없겠네. 지원군이 왔습니다! 지원사단급. 보자.
일단은 옆에 날려놨는데 애들이 또 배치가 됐네. 왔다. 많다? 뭐야? 사다다하고 다케타하고 분리가 되었지 않으면은 나쁘지 않지요. 근데 그래도 아마 금방 끝났을 거예요.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을 거야. 약간 뒤로 빼시고 거기 있는 분들 자리 잡으시고 신나게 가자잉. 준비. 준비 끝났죠 고객님들. 자 뭐가 보이는가. 쏴. 너네들 뭐가 보이는가. 쏴라. 야 내부대라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 입장권 끊고 저 뒤에 저격할 만한 데 있나? 야들은 여기서 쏴야겠다. 적어도 여기서 쏴야지 제대로 맞겠다. 맞지? 대충 저 자리는 저격 각이 안 나와. 옮겨. 그리고 뭐야 이거. 아따 많다. 야 그냥 대충 있어 대충 있어 대충 있어. 뭔 뭐 행진을 하라 그래. 대충 있으란 말이야. 이렇게 막 이리 구겨지고 저리 구겨져가. 화살 안 날라오겠지. 보면 싸워도 돼요. 저 앞에 안 맞아요. 죄수 없으면 맞고 쾅. 이 구거 먹은 뭐 벌써 반판 됐지 않나? 야 뭐 길 막혔네. 끝났네. 자 준비합시다. 일단은 갑사들이 어느정도 적을 제거해주고 렉을 좀 푼 다음 들어가서 이제 잔당 정리하는거지. 야 농담 아니라 퍼레이드 해도 될걸요? 좀 많아하고 사람이. 자 준비. 고객들 준비하시고 정렬. 자 쏘세요. 야 또 여 왜 불화살을 쏴버리냐. 야, 따 제대로 맞. 잘 죽는다. 야, 각 제대로 잡았는데. 여기는 그냥 대충 쏘고 다 맞겠는데. 야, 신명나게 쏴. 신나게, 신나게, 신나게. 자, 쏘세요. 갑살을 좀 더 될걸 그랬다. 야 어제 지금 방송 3일 쉬다 왔어요. 좀 요즘 좀 지쳐갖고 그 일을 좀 하다보니까 좀 지쳐갖고 말을 그래 많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야 방송을 좀 쉬다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쉬었나요? 아니다. 오늘 하고 있으니까 그래 한 3일 정도 쉬다가 돌아가 또 활 쏘고 있네요. 통보했어? 안 했나? 쏘리 다음부터는 꼭 방송기 적어드릴게요. 하도 내가 많이 그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뭐야? 재정비 갑자기 하도 쉬다보니까 통보할 그걸 못 드렸어. 잠시만 뭐가 좀 이상하다. 터져! 산개하고 누가 쏘는 거야? 아 여긴 충분히 사정거리 되겠다. 근데 이래되면 쏘기가 애매한데? 일본군 저는 렉걸려가 못 가겠어요. 야 외지간은 갈라겠는데 저는 렉걸려가 못 가겠어. 너무 많이 죽어. 너무 신나게 많이 죽다 보니까 렉이 걸려가 저긴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린 쏩니다.
쏴! 둔둔둔둔 빰빰 빰빰 가자! 이건 뭐 거의 초토화 전술이구만. 야 멀리 날려간다. 저 뭐 여기는 거의 반파됐구만. 아, 여기 한 부분이 벌써 반파됐네요. 이게 여기서 렉 안 주르고 들어가면은 오늘 안으로 게임이 안 끝나요. 어 전쟁을 막 한 시간씩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사람 수 줄여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전반을 맞출 수 있나? 오케이 가자. 어 사람 수 좀 줄여놓고 들어가야 돼요. 보병이요. 보병 뭐 심연하게 쏘고 있죠. 열심히 사격 훈련하고 있어요 그림. 열심히 어 사격 훈련하고 있어요. 지금 건물 터지는 게 없어갖고 뭐 같이 죽는 아들이 없어서 그렇지 어, 열심히 때려 맞고 있습니다. 야들 보면은 어 꽤나 죽고 있죠. 그리고 지금 거의 다 성벽이 때려 맞고 있어요. 다 잡았나? 와 뭔 놈이야. 여기는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냐. 뭐 별 주는 것 같지도 않아. 어 이렇게 한금 죽였는데도 아직도 한금 남아있네요. 얘들은 뭐지? 아 조총 어 한번 쏴보려고? 심심해? 갔다와? 야 우리 조총 낭인들이 심심하시단다. 뭐에 금 쏴야지. 가자! 어우 야 저것도 뭐 하나 날라갔다. 전군! 출정하라! 어 바라바밤 어 바라밤밤 바라바밤 이 정도는 끌고 와야 전쟁이나 가지. 이 정도는 끌고 와야 100점 100승이지. 맞다 갑사들도 있을텐데 여기있네. 심심하지? 심심할거야. 원거리 병가들이 아니라고. 어 쏘세요. 와 니들은 쏘는 것도 뭐 정비해서 쏴야 되는 뭐 그런 거 있나? 그냥 쏘면 돼? 이 활보다 못한 것들이여 조준하시고 쏘세요. 브러쉬! 나른사! 참 하루종일 걸린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얘는 뭐해? 얘는 자식이요. 이래가 어느 천재의 손이. 야, 쏘는 건 알겠는데 야 극혐이잖아. 저번에 내가 공유했던 1차 세계전에 뭐냐 독일군보다 극혐인데? 너희들 뭐하니? 뭐 장난치니? 자, 와, 니는 또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아, 보이는 게 없어? 또 못 사요.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집에 가, 그냥. 야, 집에 가. 니들 해단시켜버릴 테다. 와, 집에 간다. 이런 쓸모없는 것들. 감사합니다, 키워야지. 아이고, 잘한다. 인마들은 죽여도 죽여도 끝도 없고.
쏴도 쏴도 바닥이 안 나고. 뭐하는 놈들이 이거? 쏴! 이번에 인마들! 어이, 가만히 서있는 490명 쏴질게요. 아, 나 속이 다 시원하다. 싸이다, 싸이다.